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국내에서 그리고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인정받고 있는 리서치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포퓰러스 리서치의 정재원 이사님 모시고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들과 그리고 알트코인 관련된 깊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이사님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사님 출연하신 유튜브 강의 영상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어려운 얘기들을 갖다가 굉장히 쉽게 잘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좀 깊은 질문들을 많이 던져드렸는데 정말 쉬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저희 채널 첫 방문이시니까 채널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퓰러스라고 하는 리서치 회사에서 네, 공동 맞습니다. 창업자이자 이제 오퍼레이션 리드를 맡고 있는 정재환이라고 하고요. 포퓰러스가 지금 창업이 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포퓰러스 이전에는 이제 A41이라고 하는 국내 최대 밸리데이터 회사에서 거버넌스 리드 겸 이제 리서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J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또 팬인 채널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포퓰러스 리서치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회사인지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이지만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어떤 활동들을 좀 주로 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회사 이름에도 이제 리서치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리서치 미디어 펌입니다. 이제 업계에서 조금 한 2, 3년, 3, 4년 혹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합을 맞추어 봤을 때 느꼈던 어떤 페인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뭐잘 아시겠지만 되게 이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게 되게 초기이고 뭔가 아카데미아가 이렇게 존재를 하지 않는 산업이자 어떤 학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첫 번째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최근에는 그나마 중국이나 아니면 아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이니시티브를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걸고 있는데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뭐 아직까지도 사실은 서구권에서 주로 그런 내러티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구권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트렌드가 서구권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동양권에서는 그 트렌드를 학습하기에는 타임 렉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빌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영향을 많이 주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은 동양권에서는 이렇게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런 서구권에 있는 트렌드를 빠르게 아시아권에 조금 가져와야겠다는 문제의식이 먼저 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작가님도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블록체인 업계라고 하는 게 되게 해석하는 관점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자산으로 보는 그런 뭐 무리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의사소통 도구로서 뭐 커뮤니티 의사소통 도구로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금융 기술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보시는 관점이 되게 다양한데 어찌됐든 각 프로젝트들이 나올 때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되게 자기만의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히나 또 지금 많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되게 사람들마다 좀 편향된 정보를 수취하기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트위터에 물론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프로토콜을 말을 하고 있고 그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조금 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조명을 해서 좀더 리테일 분들 혹은 빌더 분들 혹은 다른 뭐 산업계 시장 플레이어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이 프로토콜이 왜이 시장에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조명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포플러스 미디어입니다. 네, 리서치 미디어.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막
오늘 인터뷰가 되게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게 네. 뭔가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네. 진짜 앞서 편향된 정보 말씀 주셨고 한정된 정보를 말씀 주셨는데 네. 대부분은 정말 아주 소량의 정보들을 가지고 네. 그것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부분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퓰러스 리서치에서는 어떤 편향적인 입장이 아니라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다면적으로 살펴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조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도 역설적인 게 저조차도 이제 사람이고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각자 관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더리움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솔라나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그 관점들이 모여서 저희는 뭐 서로를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서로를 배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좀 중립적으로 회사를 좀 만들려고 하고 그 속에서 저희의 컨텐츠를 즐겨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도 스스로 이제 조금 더 서로를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다양한 관점을 오히려 담음으로써 뭔가 중립적인 리서치 미디어 펌의 모습을 좀 지향을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퓰러스 리서치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어떤 관점들을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순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 이런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3월 중순경에 정점을 찍고 침체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촬영하는 지금 시점에서도 가격이 좀 많이 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 지금 저희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네. 많은 어떤 걱정스러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단기적인 변동은 정말 요소가 많아서 누구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대신에 뭐 제가 뭐 트레이딩을 잘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리서처로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그냥 가격의 어떤 트렌드를 참고한다고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좀 편입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많이 가열이 되어 왔다 보니까 그쵸. 어떤 ETF 승인이나 이런 중요한 이벤트, 어떤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어떤 좀 가격을 움직이는 좀 변동 요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뭐 채굴자들의 그런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반감기나 뭐 이런 이벤트들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 상황이 있겠죠. 글로벌 매크로 아무래도 네. 뭐 디지털 골드라고 이제 비유되는 것처럼 좀 투자 저변이 좀 확대가 또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글로벌 경제에 좀 많이 민감하게 대응을 하면서 좀 가격 변동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첫 번째랑 두 번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미 지난 이벤트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뭐 국제적으로 비단 크립토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대선도 앞두고 있으니까 좀 글로벌 경제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하반기 전망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네. 이제 굉장히 좀 하반기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기관들도 굉장히 입장들이 많이 엇갈리고 네. 분석가 분들도 좀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이사님은 올해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것도 약간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조금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 사실 앞에 두 가지 요소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글로벌 경제에 좀 많이 좌지우지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께서도 잘 트래킹하고 계시겠지만 9월 이후부터는 뭔가 금리 인하도 조금 좀 가시적이고 해서 개인적으로 글로벌 경제 매크로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이제 ETF나 뭐 이런 이벤트들도 발생을 했으니 투자 저변이 일단은 확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플럭추에이션은 있겠지만 조금 매수 타이밍을 다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지금은 뭐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저평가 구간으로 네. 가고 있는 국면들이고 하반기에는 어쨌든 그런 거시경제 변수들이 해결이 되면서 네. 가격이 이제 견인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이런 또 관점이 있는데
우리 또 이사님께서 원래 AI를 또 굉장히 또 깊이 공부를 하셨는데 AI로 모든 자본이 몰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 국면을 겪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자본의 어떤 흐름들을 한정되게 보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AI로 자본이 몰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전통 주식 시장까지 좀 이렇게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건 아닌데 뭐 아무래도 뭐 크립토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혹은 끼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이라는 거 뭐 AI든 아니든 특정 섹터가 이제 좀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뭔가 암호화폐 시장이 좀 침체 국면을 겪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비약인 것 같고 설령 그렇다고 하면은 되게 이 크립토 시장이 오히려 되게 불너러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조금 레드 플래그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또 게다가 이제 또 크립토 생태계 안에서도 관련된 그런 테마 그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AI로 자본이 몰리면서 뭐 암호화폐 시장에 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해석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AI와 크립토가 완전히 또 따로 분리된 어떤 영역이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AI로 많은 돈이 몰리더라도 오히려 AI에 완전히 몰빵이 된다기보다는 이 어떤 크립토 분야로도 같이 어떤 낙수 효과들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직까지 뭐 AI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스케이스가 관찰되거나 또 탐험이 된 건 아니지만 크립토 시장에서 네. 그래도 지금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포필러스도 그 랜드스케이프 이제 준비 중인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좀 뭐 하반기나 뭐 내년 초에 좀 많이 나왔을 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서 AI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볼 테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유스케이스 관련된 부분들도 좀 설명을 주시는 건가요? 원래는 제가 이제 AI를 조금 깊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굳이 AI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런칭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로는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수익을 위해서 되게 클로즈드된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학계에서도 AI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델을 같이 연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문제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블록체인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잘 설계를 해서 모든 참여자들한테 뭐 이따가 말씀드릴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좀 잘 온라인을 시키면은 참여가 또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게 정말로 이제 이상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면은 AI 시대에 뭔가 블록체인이 한 스푼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유스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탐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또 AI가 계속해서 뜨고 있는 즉 AI 섹터 코인들도 뜨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련의 거품이다. 뭐 거품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뭔가 내고 있는 퍼포먼스에 비해서는 조금 고평가된 국면들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네. 이사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은 동의하신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게 이제 VC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사실 리테일들 분들께서는 뭐 저도 그렇고 사실 모든 이제 섹터를 팔로우 할 수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그 도구 수단으로서 되게 그 투자를 받았느냐, 누구한테 받았느냐, 얼마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사실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닥스화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뭔가 투자를 많이 받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지나치게 뭔가 AI 내러티브로 좀 사람들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가게 하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AI는 내러티브가 펀더멘탈보다는 훨씬 더 강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현 네. 시점에서는. 네. 자,
그러면 이제 AI 얘기 뒤에서 또 깊이 있게 이어갈 거니까 비트코인 얘기로 또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좀 반등을 좀 해줘야지 알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전체적으로 네. 시장이 좀 견인이 되는데 앞서 이사님께서 이제 거시경제 관련된 매크로 네. 이슈들을 중요하게 보셨는데 네. 그 부분들이 9월이나 이 정도 기점으로는 일정 부분 좀 해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감한 게 지금 시점에서는 글로벌 경제이다 보니까 이게 뭐 조금만 괜찮아졌다 혹은 안정화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비트코인도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좀 안정기에 좀 접어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좀 알트코인들도 아 이제 조금 비트코인이 안정됐구나 이제 좀 투자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네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이 좀 강하게 반등해서 시장이 다 살아난다기보다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고 그냥 비트코인이 안정화되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좀 알트코인이 되려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막 과거처럼 급등하지 않더라도 네. 어쨌든 알트코인이 그 어떤 상황이 이제 됐을 때는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말씀을 주신 부분들인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그래도 궁금하실 텐데 네. 과거에 세 차례 어떤 반감기 기점에서는 대세 상승장이 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대세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과거 같은? 대세 상승장의 정의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뭐 엄청 뭐 몇 프로씩 뭐 몇 배씩 이렇게 가는 대략적으로 한 두 배에서 세 배 기대하는 입장들이 네. 많은데 그런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두 배에서 세 배는 어느 정도 뭐 제가 뭐 이게 무당은 아니라서 이렇게 지금 할 수 없겠지만 네. 네 개인적으로는 뭐 두세 배까지는 좀 허용할 수 있는 밴디지인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좀 확률이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네. 투자 저변도 많이 확대가 됐고 이미 유동성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이제 투자가 만약 ETF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안정적인 그 가격 밴디지가 좀 형성이 될 터인데 그게 이제 이제는 좀 옛날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업사이드가 있는 건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이사님께서는 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가격을 계속 여쭤보면 사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네. 관점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많이들 그냥 사실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잣대들이 과거 데이터들이나 뭐 네. 사이클의 어떤 흐름들 뭐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좀 많은 어떤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네. 아무래도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 대선을 기점으로 한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이번 미국 대선은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아, 네. 제가 그 미국 정치를 엄청 트래킹을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거 토론을 봤거든요. 네. 봤는데 일단은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정권이 혹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이 나왔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돌아서고 있고 해서 사실 대선이 끝나도 누가 이기든지 간에 암호화폐에 그렇게 좀 급격한 드라마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사실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지금 글로벌리 그 어텐션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많이 좀 친화적으로 좀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설립을 하고 있고 또 네. 두바이에서도 특히 좀 세법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빌더들 친화적으로 많이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설령 그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일지언정 글로벌리 이미 어텐션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대선이 이번 암호화폐 그런 정세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정치라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선을 통해서 뭔가 암호화폐 그런 정세를 예측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리하다는 게 결국은 미국의 어떤 흐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네. 글로벌한 채택에 어떤 더 방점을 두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앞서 중국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 주셨는데 네. 시장에서는 또 아무래도 중국 자본에 대한 궁금증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홍콩 ETF를 기점으로 네. 중국 자본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이 워낙에 이 시장에서 네. 영향력이 컸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은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국 쪽에서도 VC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지금 신흥 세력으로 저기 투자들이 공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알트 레이어 원들이나 아니면 레이어 2 솔루션도 중국 발로 이제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네.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프로젝트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 좀 지켜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중국 쪽 VC들은 좀 특이한 게 네. 비트코인 생태계에 되게 진심이더라고요. 그게 되게 관심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비트코인 생태계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뭐 국내에서는 알렉스 뭐 유희종목 지정 이런 사태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생태계가 올해 어떤 내러티브 상으로 가장 좀 주목할 만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사님께서는 비트코인 생태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와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개인적으로 또 주목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비트코인 생태계를 막 엄청 집중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네. 저희 회사의 다른 그 리서처 분께서 만약에 오신다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비트코인 생태계라고 하는 어감 자체가 저한테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뭔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뭔가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어떤 기능들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통해서 2014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그런 기능들 혹은 아니 그 기능들이 이제 많이 근본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생태계를 상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나 뭐 암호학적인 검증이나 이런 로직들이 포함이 될 수 없는 비트코인에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알트레이어 원들에 비해서는 좀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다고 뭐 정말로 비트코인 생태계 베어리시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알트코인보다도 사실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가장 높고 지금 유동성이 가장 많은 것도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쵸. 그 내러티브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그 생태계가 또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러티브적으로는 생태계들이 좀 발전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정도 관점만 좀 여쭤보면은 지금 레이어 1과 레이어 2 그러니까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 그러니까 비트코인 레이어 자체에서 뭔가를 하려는 시도가 있고 네네. 비트코인의 레이어 1을 덧대가지고 뭔가 하려는 시도들도 분명히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쪽은 이제 룸 프로토콜 이쪽은 스택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갈라지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섹터 봤을 때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굳이 비트코인을 레버리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일단은 실용성 관점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유의미한 건 맞는데 진짜 어떤 생태계들 혹은 진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내러티브를 잘 끌어서 생태계를 유입하는 건 조금 더 기술적인 것보다는 내러티브나 GTM 쪽에 좀 가까운 영역인 것 같고 그쵸.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리서치를 충분히 좀 할 가치는 사실 잘 못 느끼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일단 이사님은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좀 그래도 베어리시한 관점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포퓰러스 리서치에서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들이 알트코인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내러티브적으로나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는 회사인데요. 네. 최근에 좀 알트코인 관련해서 시장에서, 즉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완전 희석가치, 즉 FDV 관련해가지고 알트코인의 거품 논란들이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FDV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또 특히 뭔가 기존의 전통 주식 시장에 비해서 어떤 프로토콜의 그런 가치나 펀더멘탈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되게 좀 제한적인 이런 FDV 같은 지표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FDV 자체에 관해서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사실 저는 세상의 모든 가치는 상대적으로 매겨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FDV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인 밸류로는 저는 믿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옛날에는 전통 주식 시장에서는 뭐 펀더멘털 투자라고 해서 뭐 진짜 이 기업이 얼마나 이윤을 내고 뭐 재무제표 다 까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리턴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하고 그거를 그 토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이제 최근 IT 시장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오히려 뭐 내러티브나 아니면은 그 특정 IT 기업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믿음이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좀 투자하는 현상이 더 확대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암호화폐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DV 자체에는 저는 수치는 믿지 않아요. 지금은 저도 FDV 자체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막말로 이제 열토막이라도 저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이제 FDV가 갖는 의미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프로토콜들의 그런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서는 괜찮은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비교한 항목으로 FDV를 많이 쓰기도 하고, 저 역시도 좀 그렇게 해서 좀 이 시장의 그런 포지셔닝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FDV라는 지표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솔라나는 뭐 몇 조 밸류인데, 뭐 새로 나오는 레이어 1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이제 차익을 먹어서 이제 이득을 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FDV를 아무래도 좀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저도 많이 좀 참조하는 지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절대적으로 이런 FDV 자체가 지금 현재 유통량이 적고 단기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어떤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가지 않거나 이런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토큰 릴리즈 플래닝 같은 것들도 프로토콜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거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옛날에 그 수수료 소각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해서 지금의 이제 디플레이셔널 모델이 된 것처럼 되게 프로토콜들이 지금 다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현재 시점에서 FDV를 기준으로 뭔가 너무 좀 이렇게 거기에 편향돼서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런 또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FTV라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할 만한 좀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봤을 때 과거처럼 알트코인의 어떤 대세 상승장이 올까? 자, 요런 어떤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뭐 FDV나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어서 과거 같은 알트코인 펌핑은 좀 힘들 것 같다. 요런 입장들도 있는데, 이사님 관점 궁금합니다. 일단은 질문이 너무 흥미롭네요. 네. 흥미롭고. 일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알트코인이라고 지칭하긴 그렇지만, 알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밈코인이 됐든 대세 상승장이 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옛날처럼 엄청나게 그 수가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좀 한정된다 이번에는. 네, 왜냐하면은 뭐 사람들의 어텐션을 지금 많이 받기도 했고, 조금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VC들의 유입인데, 옛날에 비해서 웹3 VC들이 너무 많아졌고, 또 그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몇 빌리언 투자받고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모나드나 뭐 다른 체인들만 하더라도 그냥 이미 그 메인넷이 런칭하기도 이전에 몇백 밀리언 혹은 몇백 빌리언을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잡히니까,
사실상 리테일들이 누릴 수 있는 업사이드는 크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 상승장이 일부에서 있을 거라는 제 의견은 조금 경험적인 거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 자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발굴하거나 아니면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민코인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솔라나의 그런 펌탑번이라고 하는 그런 민코인을 어떻게 보면 쉽게 민팅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 거래량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자극에 환호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처럼 모든 뭐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그 레이어원이 내가 사는 가격보다 엄청나게 업사이드를 못 누릴지언정 다른 섹터를 좀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가 좀 제가 정리하자면 제 생각은 이럴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사님과 좀 비슷한 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수량도 적었고 그리고 네. 어떤 코인이든 뭐 투자하면은 일정 부분 펌핑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뭐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투자했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어떤 시장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내러티브적으로 유의미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펀더멘탈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코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알트코인의 어떤 상승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더 이제 투자의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뭐 솔라나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솔라나에 있는 숨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솔라나 에코시스템에 조금 더 딥다이브를 해서 더 기술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그렇죠. 더 트렌드에 민감하게 살펴봐야 되고 좀 이런 측면에서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아무래도 이제 알트코인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더리움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네.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아직은 승인이 안 났는데 7월 내에 승인이 날 것이다 혹은 아무리 늦어도 올 여름 내에 최종 승인이 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ETF 승인 전과 후로 이더리움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된다는 건 되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비단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알트코인에도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거랑 떠나서 이제 ETF 승인 전후 이더리움의 그런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의 사례에서도 저희가 봤듯이 사실은 되게 리테일들 관점에서는 정말 큰 호재인 거는 맞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의 저변이 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기관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되게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뭐 채굴자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많이 대거 판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레이스케일 같은 데에서 이제 신탁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거에 좀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이제 진입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수익 실행을 하면서 되게 많이 큰 폭으로 잠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어서 네. 뭔가 ETF 승인 전후에는 비트코인처럼 좀 플럭추에이션 좀 심하지 않을까 좀 되려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투자를 이더리움에 한다고 한다면 ETF 승인 전후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에게도 호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호재이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이더리움 말고도 뭔가 호재를 받을 만한 프로젝트들이나 섹터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다는 거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이 조금 더 안전자산 혹은 투자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더리움 자체를 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더리움 자산을 그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런 라이도 같은 프로젝트들이나 네. 아니면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한 자산을 다시 좀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런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뭐 신바이오틱이나 아이겐레이어 네. 같은 프로젝트들이 또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이 리스테이킹 된 자산을 다시 또 유동화할 수 있는 그 LRT 프로젝트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더파이나 아니면 뭐 렌조나 뭐 그런 친구들이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프로젝트들은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내러티브 상으로는 이더리움과 함께 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동력이 있는 프로젝트들이고 네. 그중에는 또 전통적으로 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는데 네네. 뭐 아이겐레이어라든지 LRT 같은 어떤 섹터들에 대해서는 또 역시나 새로운 프로젝트다 보니까 뭐 네. 거품 논란 또 이런 얘기들도 늘 좀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되게 아이겐레이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 맞습니다. 그 내러티브에 편승할 거라는 시각도 많이 있어서 네. 되게 그 일각에서는 되게 보완적으로 좀 이게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나 부분들. 되게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내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더리움 자산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를 통해서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인 프로토콜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퍼포먼스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엄청나게 뭐 거품이 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어쨌든 네. 이더리움의 어떤 유동성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뭔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명확하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트렌드와도 딱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과 또 늘 비교되는 프로젝트 중에서 솔라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솔라나에 대해서 엄청난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그 페이지가 저희가 댓글로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몇 페이지 분량이죠? 그게 한글로는 46페이지인가 그렇고 영어로는 한 50페이지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50페이지짜리 네. 솔라나 보고서에서 이 굉장히 솔라나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셨는데 이 보고서에서 전체적인 기조에서 네. 이 이사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제가 솔라나를 쓰면서도 이렇게 길게 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워낙에 솔라나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드라마가 정말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재밌게 써보자 플러스 이제 워낙에 솔라나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파편화가 되어 있으니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좀 다뤄보기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또 다루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이제 되게 오래 걸려서 이제 썼던 게 이제 50페이지에 거의 달하는 레포트로 나오게 됐는데 제가 가장 솔라나에서 좀 흥미를 느꼈고 또 솔라나에 또 빠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컴포저빌리티를 강조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이 있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컴포저빌리티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싱글샷에서 뭔가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싱크가 돼서 그 스테이트를 공유할 수 있게 최적화하는 걸 이제 솔라나는 목표를 삼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 되게 빌더들 입장에서 편하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프로토콜 단에서 만들어진 그런 표준들이나 기술 스택을 되게 유연하게 가져다 쓸 수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 간에서 그런 협업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자유롭게 또 심리스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솔라나 재단 주도 하에서 만들어진 그런 표준들도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 솔라나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좀 보아야 되는 거는 좀 그 솔라나가 그 프로토콜 자체적으로 네이티브한 그런 기술들을 어떤 것들을 만드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는 되게 페이먼트 관련해서 되게 많은 뭐 SDK나 모듈들을 많이 넣고 또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건 또 모바일 스택이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사과폰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좀 주문을 받아서 아마 내년에 또 릴리즈 될 건데 그 모바일 스택을 통해서 또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솔라나 어플리케이션을 좀 집약된 형태로 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그 블록체인 링크라고 해서 그 줄여서 블링크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간단히 설명해서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팔캐스터처럼 그 특정 그 액션을 좀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API로 구현을 해서 그걸 이제 링크의 형태로 만들면은 그 링크를 소셜 플랫폼이나 이런 데 자유롭게 첨부를 해서 그 기존의 소셜 플랫폼에서도 여러 가지 좀 심리스한 그런 블록체인 그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 상에서 이 사람이 뭔가 되게 좋은 발언을 했으면 그냥 암호화폐로 바로 이제 링크를 통해서 이제 도네이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팅을 할 수도 있고 뭐 NFT 민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좀 심리스한 그런 암호화폐 경험을 기존의 서비스에 좀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좀 혁신적인 그런 그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솔라나를 제2의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 킬러 이렇게 불렀는데 네네. 요즘은 그런 얘기들보다는 진짜 솔라나가 자신들만이 가고자 하는 길들을 네,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내러티브만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는 그 궤도도 네. 이제 벗어나서 네. 펀더멘탈적으로도 뭐 지금 덱스 거래량도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발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결집력도 여전히 굉장히 뛰어난데 최근에 또 행사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사실 뭐 제가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토콜들 특히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프로토콜들 행사는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트위터상에서는 이제 잘 모르죠. 이게 진짜 호응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가짜 호응인지 마케팅인지 보신지 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특히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사를 솔라나 주도의 행사는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에 열리는 브레이크포인트라고 하는 가장 큰 행사로 제가 갈 예정인데 네. 그거에 앞서서 이제 올 그 7월 중순쯤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솔라나 서밋이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포인트 이전에 한번 솔라나의 분위기를 좀 체험해보자 해서 네, 갔었죠. 네. 정말로 그 이제 빌더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솔라나를 좋아하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이 모였는데 진심으로 솔라나의 그런 내러티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거를 빌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을 하고 가는 사이드 이벤트들에서 참석을 하고 서로 연락처를 공유를 하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솔라나를 통해서 진짜 현실 세계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처음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 열정, 그 바이브에 제가 좀 압도가 됐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브레이크포인트는 이거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네.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더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솔라나의 그런 브레이크포인트 이벤트에 가면은 그 분위기에 압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결집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토콜인 것 같고 더욱이 이제 뭐 레포트에도 나와 있겠지만 되게 드라마를 많이 겪었어요. 드라마를 겪으면서 남아있던 그 커뮤니티들이 사실상 이제 재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열티가 엄청나요. 네, 그래서 그 로열티를 가진 그런 커뮤니티 중심으로 뭔가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전개가 되고 거기에 또 빠져든 커뮤니티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슈퍼팀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되면서 좀 글로벌리 커뮤니티 응집력이 이제 가장 이제 프로토콜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센 프로토콜이라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토콜 중에서 이 정도 결집력을 보여주는 프로토콜은 사실상은 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한번 크게 무너졌다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면서 네. 커뮤니티 결집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강해진 부분들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회복 탄력상들을 거기서 많이 보이게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ETF 순서는 솔라나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바네크가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네. 뭐 이번에는 승인 가능성이 뭐 좀 낮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사실 시장에서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솔라나 에코시스템 내에서도 ETF에 대한 논의들이 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커뮤니티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네.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가 저는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이더리움이 이제 증권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판명이 돼서 이제 이더리움이 ETF로 정식으로 승인이 되면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좀 쉬워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이 뭐 일부 데이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을 추월을 한 그렇죠. 적도 있고 네. 더군다나 미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이제 솔라나를 되게 사고 싶어해요. 아 기관들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는 솔라나 ETF도 충분히 저는 근시일 내에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은 그 다음 순서가 솔라나일 거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많이들 또
회자가 되는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펀더멘털 상으로도 솔라나보다 지금 나은 어떤 대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들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이제 비교를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네. 여전히 뭐 경쟁 구도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둘 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둘 중에서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은 이번 대세 네. 상승장에서 이사님 어떤 프로젝트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이더리움도 조금 표준 연구를 많이 했었고 네.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보기 시작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는 결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이제 솔라나를 그냥 알트 레이어 1이라고 지칭 안 하고 그냥 솔라나는 솔라나다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물론 네. 솔라나 진영에서 네, 그래서 사실 두 개 다 이제 연구할 가치가 있는데 저는 리서치적으로는 사실 이더리움 쪽에서도 좀 리서치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든 그런 트렌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에서 좀 시작된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엄청나게 잘 짜여지지 않은 구조 덕분에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표준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리서치적으로 뭔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고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솔라나에서 이제 좀 빌더 중심으로 어떤 그런 이니셔티브를 많이 개발하는가 좀 많이 볼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빌더 친화적인 또 어플리케이션 친화적인 피처들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향후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블링크 같은 것들도 사실 소셜파이 영역에서 굉장히 좀 시너지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 솔라나 이코시스템은 소셜파이가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소셜파이가 이제 좀 아무래도 하반기나 내년에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라나는 지금부터 해서 지금 시점에서부터 기대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솔라나에 네. 대해서 굉장히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실제로 네. 솔라나가 굉장히 이번 시즌에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있는데 솔라나에 또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만한 이벤트들도 있을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점프 트레이딩이 이제 CFTC 조사를 받는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솔라나가 약간의 부득김을 겪었는데 대표가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솔라나가 지금 점프 트레이딩과 밀접한 네.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네. 솔라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또 이거를 봤긴 했는데 사실 커뮤니티 베이스로 좀 들어가 보면은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네. 네, 솔라나에 이제 제가 좀 헤빌리 인볼브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 트위터에 보면 이제 솔라나 관련된 포스팅만 이제 주르르 뜨거든요. 웬만하면 솔라나의 그런 센티먼트들은 다 체크가 되는 상황인데 네. 되게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솔라나가 워낙에 이제 드라마가 깊었고 그쵸. 그거에 비하면 이제 이거는 그쵸, 이건 너무나 미약하다. 미약하다. 네. 그리고 또 과거의 일이기도 하니까 네.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뭐 매도 압력이나 이런 리스크들이 관찰되지도 않고 그래서 솔라나에 좀 미미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을 좀 어떻게 뭐 하방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악재들 뭐 그런 소식들은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좀 유의미하게 하방 으로 작용할 만한 악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솔라나는 일단 올해 이번 시즌까지는 꾸준히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네. 관찰해야 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솔라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이번에는 솔라나 생태계를 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네. 앞서 이사님께서 솔라나가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이런 빌드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솔라나 생태계에서 좀 특히 주목해야 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 요거는 매수 매도 관점은 아니고 네. 어떤 네. 뭐 개발적인 관점 이나 커뮤니티적인 관점,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대표적인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솔라나 생태계 제가 메가 레포트를 그 썼는데 그 생태계를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루는 게 이제 8월에 이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2부 레포트가 또 나오나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버전 2 메가 레포트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되게 2, 300개가 훨씬 넘어요.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되게 다뤄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그냥 봤을 때 가장 좀 유의미했던 거는 페이먼트 쪽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또 유의미한 결과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서클이나 뭐 이런 데서도 협업을 유기적으로 네, 하고 있고 네. 또 페이먼트를 좀 직접적으로 붙인 그 기존의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먼트 관련해서는 솔라나가 굉장히 지금 글로벌리 선두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네이티브하게 좀 그런 기술 스택들을 개발하는 팀들 중에서는 백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지갑 프로젝트인데 사실 비전은 단순히 지갑은 아닌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다양한 앱 생태계 시스템을 좀 시니스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XNFT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들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빌딩 될 수 있게 환경을 조성을 해서 이제 백팩 지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뭐 이렇게 뭐 번거롭게 로그인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다양한 앱들을 그냥 좀 시니스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백팩 지갑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유익있게 보고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그 SVM 생태계입니다. SVM. 네. SVM 생태계가 뭐냐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그 SPE라고 그 Solana Permissioned Environment라고 하는 모듈이 나왔어요. 네. 이게 뭐냐고 하면은 그 솔라나의 그런 execution 환경들을 이제 모듈화 시켜서 이제 앱 체인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SDK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쉽게 좀 비교를 하자면 코스모스 SDK처럼 특정 빌더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활용을 해서 자기들만의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SVM, SPE 모듈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이 조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장점은 뭐냐면 이제 솔라나의 그런 한정된 블록 스페이스를 공유할 수 안 해도 이제 자기들만의 그런 솔라나와 동일한 환경의 그런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결제되는 그런 코인이나 이런 것들 혹은 뭐 밸리데이터 셋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좀 기술적인 거를 커스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 단점으로는 이제 솔라나 생태계를 레버리지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올라가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과의 그런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단점들은 있죠. 그래서 그 SVM이 이제 뭔가 뜰 거라기보다는 뭔가 유의미한 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EVM을 떠나서 이제 SVM이라고 하는 그런 스택이 얼마나 산업에서 좀 유의미한지를 좀 지켜볼 수 있는 중요한 리서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큐브 익스체인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메이커다오도 이제 그 SPE를 활용해서 새로운 앱체인을 만들려고 네. 작년부터 이제 계속 논의가 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메이커다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피스 네트워크도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졌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소닉 SV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게임 특화된 그런 앱체인인데 그런 것들의 이제 퍼포먼스나 이제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를 좀 지켜보면은 솔라나뿐만 아니라 솔라나의 일부 기술 스택인 SVM에 대해서도 뭔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솔라나 생태계 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표준이나 네. 그런 솔라나 네이티브한 그런 기술 스택들을 많이 보고 있고 네. 솔라나랑 비슷하지만 생태계 바깥에서는 SVM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조금 요새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피스 네트워크도 SVM이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좀 많이 회자되는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지금 네. 시점에서는 뭐 피스 네트워크나 네. 아니면 뭐 주피터 같은 프로젝트들 많이 회자가 되는데 네. 이런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런 말씀하신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은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상 솔라나의 그런 그 장점들을 최대한 레버리지해서 또 생태계를 잘 구축을 해놓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각 섹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들이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디파이를 할 거면은 뭐 주피터가 가장 저는 좀 유의미하게 관찰을 할 것 같고 뭐 오라클이면 피스. 물론 피스는 멀티체인 환경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섹터별로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은 뭐 같이 이제 또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라나 관련해서 아무래도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는데 솔라나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이 클라이언트를 이제 완전히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고 이 파이어 댄서가 이제 적용이 됐을 때 솔라나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건가요? 아, 네. 일단은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거는 그 솔라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갈아엎는 행위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밸리데이터나 아니면 빌더들이 좀 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된 방식으로 빌딩을 할 수 있게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 C++로 이제 만들고 있는 새로운 그 클라이언트이고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가시적인 거는 아무래도 그 솔라나의 그 퍼포먼스겠죠. 조금 더 이제 퍼포먼스가 안정화되고 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기대감,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죠. 솔라나에 대해서 다음번에 메가 레포트가 또 공개되면은 모시고 더 심도 있는 또 이야기들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솔라나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은데 또 다른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요즘에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업비트에서 상장된 것 중에서도 뭐 타이코도 있고 블레스도 있고 뭐 어베이 같은 프로젝트들도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기존에 쟁쟁한 레이어 2가 많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규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 2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뭐 어떤 것들을 참고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판단하기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펀더멘탈 지표나 뭐 어떤 것들을 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더리움 쪽은 많이 안 본 지가 돼서 사실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투자 관점에서 레이어 2는 사실 고려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레이어 2라고 하는 거에 그런 본질적인 구조 자체가 그 토큰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퀘스처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레이어 2 코인이 뭐 민코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런 유틸리티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센티먼트나 내러티브 이런 거에 좀 빗대어서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하는 그 레이어 2 토큰에 베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조금 레이어 2는 좀 회의적이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이더리움의 실질적으로 트랜잭션을 계속해서 쌓고 있고 또 쌓아갈 프로젝트들은 다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다 보니까 그냥 레이어 2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좀 유의미하게 관찰한다고 하면은 그 생태계의 크기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타이코도 뭐 있고 여러 가지 좀 기술적으로 차별점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저는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가 어떤 파급력을 가질 건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코인베이스의 그런 이니시에이티브의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 레이어 2에서 유의미한 그런 소비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보면은 그냥 일상에서 쓸 법한 그런 소비자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게 많이 빠른 속도로 베이스 생태계에 합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팔캐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이스 생태계에서 또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고 또 아직까지 또 유의미한 프로젝트들이 어떤 게 좀 나올지는 뭐 감히 예측을 할 수 없긴 한데 그 생태계 바이브 자체가 컨슈머 어플리케이션 위주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트래킹 해볼 만한 생태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사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거버넌스 토큰을 어떤 식의 사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대답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뭔가 레이어 2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생태계도 확장하고 있는데 뭔가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이스 생태계 방금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포퓰러스에서 이 베이스 생태계 관련해서도 아티클을 쓰신 거를 이제 봤고 그리고 베이스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많이 확장도 되고 있는데 이 베이스 생태계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는 민코인들이 좀 많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향후에는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저도 사실 베이스 생태계를
엄청나게 그 팔로우업은 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저희 이 아티클을 쓰신 그 주우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아마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일단은 베이스 생태계에 많은 그 앱들이 진짜 빠른 속도로 온보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주목해 볼 만한 생태인 건 맞는데 특히 이거를 주목해야 된다는 프로젝트는 아직까지는 저는 관찰하지 못한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뭔가 네. 확실하게 뭔가 딱 들어오는 것들은 네. 그럼 결국은 지금 뭐 브레시나 뭐 디젠 같은 그런 민코인들이 네, 네. 어떻게 뭐 아직까지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베이스 생태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어떤 방향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이제 3부 마지막 질문은 좀 대답하시기 약간은 곤란하실 수도 있는 네. 질문인데 그냥 간단하게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가장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리플이 네. 이제 많이 꼽히는데 지금은 네. 이제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다른 프로젝트들이 뭔가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동안에 리플이 뭔가 이제 상승의 어떤 움직임들을 너무 많이 못 보여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리플에 대해서 이사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리플을 제가 트래킹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항상 그 은연중에 코인마켓캡이나 이런 차트를 보다 보면 항상 이제 그 상위권에 있으니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찾아보고 있긴 한데 트렌드를 팔로우하는 입장에서 리플이 사실 눈에 안 띄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결제 혹은 이제 송금이나 이런 데서 되게 이니시에이티브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런 이니시에이티브는 다른 프로젝트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솔라나 아까 솔라나.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송금 같은 그런 표준들 같은 것들도 오히려 리플보다는 뭐 크로스체인 솔루션 뭐 악셀라나 뭐 레이어제로나 뭐 그런 친구들이 표준을 잘 만들고 있고 아니면 또 오라클 솔루션 같은 뭐 체인링크나 뭐 이런 친구들이 되게 그 은행망 사이에서 어떻게 이 트랜잭션을 매개할 수 있을까 그런 표준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리플은 어떻게 독자적으로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있는지 제가 트래킹을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니셔티브가 점점 안 보이면은 그 시장의 주목을 계속해서 받는 거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소신 발언을 해봅니다. 아, 네. 네. 말씀 드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국채라든지 뭐 사모대출 이런 데만 딱 묶여 있지만 앞으로 가야 될 수 있는 어떤 범위들이나 올릴 수 있는 자산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RWA의 대표 주자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온도 파이낸스를 많이 좀 꼽고 있고 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포퓰러스 리서치에서 온도 파이낸스 관련된 보고서를 좀 일찍 발간하셨습니다. 네. 그게 작년에 이제 발간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개 스테이블 코인 상품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좀 복잡한 어떤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온도 파이낸스의 전체적인 작동 원리와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가 투자의 어떤 가치를 지니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출연하셨던 스티브 김남욱님께서 작성을 하셨고 네. 저희도 온도 파이낸스를 봤을 때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이 아 드디어 이제 좀 뭔가 이니시에이티브를 제대로 거는 프로젝트가 하나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토론을 하고 남욱님께서 아티클을 쓰셨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동 원리는 그냥 하이레벨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무래도 미국 국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이다 보니까 네. 되게 규제 같은 거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되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이제 좀 복잡할 뿐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그 기준이 있어요. 그냥 적격 투자자 혹은 적격 그 나라 그걸 지원하는 나라인가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KYC 프로세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살 만큼의 그런 재화를 입금을 하고 이제 그 입금을 통해서 뭐 USDY나 아니면은 다양한 온도 파이낸스에 있는 그 상품들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거를 당장에 트레이더블 하게 안 해주고 그거를 샀다는 증서 발행과 함께 좀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이 한 4, 50일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유예 기간이 풀리면 이제 그 자산이 진짜 내가 트레이드업을 하기 자유롭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구조죠. 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그 현실 세계의 그런 규제 컴플라이언스와 같이 맞물려서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프로세스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되게 온도 파이낸스가 되게 좋은 스타트를 끊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도 파이낸스가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향후에도 네. 뭔가 계속해서 좀 어떤 유의미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그 규제를 얼마나 준수를 하고 그걸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 확대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온도 파이낸스가 가지는 의의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미국 국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없던 사람들 혹은 국가들한테 그런 것들을 열어준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는 인터넷만 있으면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만 잘 갖춰지고 어느 정도 교육이 뒷받침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온도 파이낸스가 자체가 가지는 엄청난 그런 어떤 상방보다도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유스케이스로서의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저는 가치를 두는 편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들을 처음 어떤 개척하는 어떤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도 네. 또 어떤 중요한 어떤 가치를 확보를 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온도 파이낸스 외에 뭐 많이 알려져 있는 RWA 프로젝트가 사실은 좀 없습니다. 맞아요. 대부분은 온도 네. 파이낸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외에 또 이사님께서 조금 뭐 이건 역시나 투자의 관점은 아니고 네. 좀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RWA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는 온도 파이낸스랑 이제 메이커다오가 있을 것 같고 메이커다오.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플룸 네트워크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지 좀 더 트래킹을 하면은 좀 더 RWA 섹터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온도 파이낸스랑 메이커다오랑 플룸 네트워크 그 세 가지 정도. 예. 자, 그럼 RWA 섹터를 정리를 해봤고 AI 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사실 1부에서 AI 코인과 관련해서 이사님께서 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네.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4부에서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AI 코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되게 좋은 내러티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AI가 뭐 비단 크립토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섹터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아이디에이션이나 아니면 논의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크립토와도 분명히 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에 또 베팅을 하는 VC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I 프로젝트가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미 좀 분류부터가 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뭐 렌더라든지 뭐 아카시 같은 프로젝트가 GPU를 공유하는 프로젝트다. 네. 이 정도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그 이외에 뭐 비텐서부터 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국내에서 인기 있는 뭐 델리시움이나 뭐 더 그래프 뭐 이런 프로젝트들 네. 상당수의 AI 프로젝트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는 다들 모르시는 현실인데 네. 어떤 식으로 AI 섹터를 분류해야 되고 이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AI 섹터가 워낙 갑자기 급격하게 또 주목을 받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내러티브를 갖고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리서처 분이랑 그 랜드스케이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것도 언제 정도 정리되신 건가요? 한 8월쯤에 릴리즈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분류하고 있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진짜 100몇 개가 넘거든요. 100몇 개가 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가장 지금 말이 되는 내러티브는 일단은 연산 영역이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 모델을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모델이 있을 것 같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학습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좀 저장을 하고 또 공급을 한 그런 스트리밍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주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들은 아직 그 구체화되지가 않았어요. 프로젝트들을 다 보면은 일단은 닥스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좀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또 그냥 제가 그냥 드는 생각으로는 저는 사실 이제 블록체인 업계 하기 이전에 엔지니어로서 조금 커리어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AI에 조금 몸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AI를 굳이 블록체인에 적용을 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퀘스처닝을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리서처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AI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가 블록체인이 좀 지향하는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뭐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뭐 사실 진짜로 AI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본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우리의 방식대로 쌓고 우리의 모델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기믹들을 섞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제품을 만들 터인데 그건 굳이 대중들한테 민주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그거를 뭐 공급해 줄 사람은 많을지언정 그걸 진짜로 수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들고 그나마 제가 좀 바이업을 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연산 프로토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델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 없이 그냥 컴퓨팅 리소스, 유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자기들의 그런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네. 주목을 받는다면 혹은 가장 먼저 수요가 있을 것 같은 건 그런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웃긴 게 뭐 아카시나 아니면 아이오넷이나 이런 걸 보면은 또 그렇게 막 싼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 경쟁력이.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창출하고 있는 가치나 혹은 만들고자 하는 비전에 대해서 좀 바이업을 하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들 그 토크노믹스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적정한 인센티브가 갖는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라서 되게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맞고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로 이게 채택되는 거는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아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AI 섹터에는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소신 발언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 대표 이제 이사님 발언 말씀 주신 것들 정리점 해보면은 세 가지가 연산, 알고리즘, 데이터 요 세 가지 영역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연산 영역이고 그리고 이 영역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프로젝트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뭐 렌더나 아카시와 그리고 이 아이오닷넷 요 세 가지 정도가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좀 눈에 띄는 그래도 가시적인 어떤 가능성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프로젝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별로 그렇게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 자체는 뭐 많이 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AI와 RWA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가장 주목하고 계신 섹터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블록체인이 왜 쓰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서야 프로젝트들을 개별 단위로 많이 봤는데 사실 그 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인프라와 현실의 인프라를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표준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봐왔어가지고 진짜 그런 뭐랄까요 좀 미들웨어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좀 진짜로 우리가 유스케이스로 활용할 만한 아까 말씀드린 페이먼트나 아니면 RWA 프로젝트 같은 섹터들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도 개인적으로 RWA 섹터를 좀 중요하게 혹시 보고 계신다라고 해석할 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 질문 전에 구체적인 프로젝트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알트코인 투자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데 내러티브는 늘 동일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시장의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인 네트워크나 셀레스티아 같은 경우도 새로운 내러티브로 이제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신규 레이어 1 프로젝트 중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해당 프로젝트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두 프로젝트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줘서 저희 역시도 좀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세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좀 비밀하게 좀 협업을 하고 있기도 한데 네. 이제 사실 세이 네트워크가 가장 그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민첩함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세이 네트워크가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병렬 EVM 처리를 통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이거는 모나드에서 먼저 밀었던 내러티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줬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임팩트가 큰 정도의 그런 내러티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러티브 자체만으로 보면 사실 세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장점들이 많이 좀 희석이 되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세이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건 되게 민첩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 세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집중을 해서 그거에 빠른 파이널리티를 위해서 되게 기술 스택을 최적화를 해서 설계를 했어요. 네. 근데도 이제 시장의 그런 트렌드 캐치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서 그 Parallelized EVM이라고 하는 그런 내러티브를 빨리 흡수를 해서 네. 그걸 단기간 안에 구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을 캐치하는 그런 능력과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능력까지 갖춘 팀이라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세이 네트워크가 지금의 상황 좀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이니시에이티브를 좀 전개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세이 네트워크에 좀 베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 평가가 조금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그럼 셀레스티아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셀레스티아도 사실은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특히나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 에어드롭 많이 주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GTM 전략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이프를 받은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더리움이 점점 더 그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많은 롤업들이 생겨나면은 네. 더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텐데 네. 그러면 대체 DA 레이어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셀레스티아가 그런 점에 셀링을 해가지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저는 셀레스티아 생태계도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셀레스티아가 가진 내러티브는 아직까지 저 개인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얘네들이 생태계를 좀 잘 구성을 해 나가는지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이거 셀레스티아 좀 저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르테미스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대체 DA 레이어로서 지금 계속해서 점유율들이 늘어나고 네, 있는 움직임들을 맞아요.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셀레스티아는 이런 부분에서 펀더멘털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소개해 주신 세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지표라고 하는 거는 뭐 기술적인 게 이제 항상 시장의 어텐션을 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되게 뭐 다양한 레이어원들이 트레이드오프를 가지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세이가 뭐 절대적으로 그런 퍼포먼스에서 밀리는 그런 친구들은 아니란 말이죠.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아무래도 생태계 빌딩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해서 아직까지 왜냐하면은 뭐 솔라나나 아니면 뭐 다른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주도 혹은 그쵸. 특정한 네. 킬러 디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좀 트랙션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아직 세이는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세이 생태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오늘 굉장히 좀 다양한 또 레이어 1 프로젝트들과 뭐 다양한 좀 어떤 섹터들에 대한 말씀 나누어가지고 말씀 주셔서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게 좀 듣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사님께 현 시점에서 1억 원의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일단 1억 원의 현금이 있으면 맛있는 거를 먼저 사 먹을 것 같긴 한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반은 솔라나 생태계에 조금 집중을 할 것 같고 네.
절반은 새로 나오는 뭐 RWA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진취적인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 솔라나에 투자하시는 거는 솔라나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솔라나 생태계 전반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고려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 포함입니다. 이제 솔라나도 이제 워낙에 기술적으로 집약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솔라나에도 베팅을 할 거고, 이제 세부적으로 뭔가 페이먼트나 아니면은 소셜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우리 솔라나의 그런 피처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웰메이드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 그런 데는 좀 투자를 많이 할 것 같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나와주신 분들과 또 다른 또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긴 영상을 이제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또 박 작가님을 비롯해서 트위터 스페이스 상에서도 되게 많은 똑똑하신 분들과 얘기하면서 부족함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날이 발전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또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또 중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할 책임이 필요한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셨다면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 기회나 아니면 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네, 이제 저희 4플러스에서는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이제 글을 많이 발간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그런 투자 철학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딥다이브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저희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들, 다양한 훌륭한 리서처 분들이 쓰신 아티클들을 보시면서 같이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늘 포퓰러스 리서치의 리서치들 보면서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늘 이렇게 뭔가 더 깊이 있는 분석들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늘 자주 보는 리서치 보고서이고, 그 저희 또 댓글로도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좋은 리포트들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또 다양한 기술적인 얘기들을 너무너무 쉽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새로운 또 시각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포퓰러스 리서치의 정재환 이사님과 함께 이 암호화폐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크라운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